지자체 입장에서 효율적인 매스 퇴치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또 전염병과 관련해서 사전에 예방 방지 등과 관련해 가지고 시스템적인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남경필 경기 지사님, 또 공재강 평택 시장님, 신현희 강남구청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로 확진자는 172명, 사망이 27명, 완치 퇴원자가 50명, 치료 중인 환자가 95명, 격리 대상자는 3,833명으로 격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격리 해제되신 분들은 9,331명으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전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메르스 사태가 이제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고, 지난 주말에는 애타게 우리가 기다리던 비도 제법 내려서 정말 오래간만에 기쁜 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메르스 사태가 한풀 꺾일 수 있도록 매일매일 총력을 기울여주신 의료진과 보건당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지난 5월 20일 최초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 한 달이 지나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지난주부터 추가 확진 판정 숫자가 크게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격리 대상자 수도 18일을 기준으로 연일 감소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료진들은 방호복과 마스크로 무장한 채 매일 저승사자도 물고 늘어지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도망가면 누가 최전선을 지키겠는가 라면서 투철한 사명의식을 보여주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일선 보건소 관계자, 역학조사관, 검사요원, 핫라인 근무자, 긴급 이송을 책임지는 소방관과 119 구조대원, 또 통제를 담당하는 경찰관, 격리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을 일일이 챙기는 지역 공무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과 격리 대상자 모두에게 우리가 힘을 보태줘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메르스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눈길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희망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를 생각하고 사회를 걱정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이야말로 메르스 대치의 투표약이 될 것입니다. 큰 불은 잡았다지만 아직 메르스 사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은 환자 추적과 집중관리병원 방역입니다. 그런 만큼 한치의 빈틈이라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건당국과 의료진들 모두 노고와 무척 큰 것을 알지만 멀지 않은 메르스 대치를 위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완전 종식이 선언된 그날까지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인 타격 못지않게 심리적 타격이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메르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이웃들, 즉 메르스가 의심된다며 사람들이 가지 않는 시장이나 식당, 지역 등을 돕는 따뜻한 정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전북 순창의 경우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메르스 확산을 막아서 전국 최고의 방역 모범 사례가 되었는데, 지역 특산물 판매는 뭐 거의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농산물과 메르스는 아무 관련이 없는 만큼 순창의 특산물인 고추장, 블루베리, 오디, 버섯, 상추 등을 많이 구입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모두가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메르스의 최초 환자 발생으로부터 한 달 이틀이 지났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수의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진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서 반갑습니다만, 정부는 당초에 한 명의 환자를 놓치면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총력 대응을 끝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단 한 명도 추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공식적인 메르스의 완전한 종식 선언은 통상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소비 심리 회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는 이 종식 선언보다 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 운영 계획을 보고하면서 추경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만은 정부가 추경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대로 당도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당정청 사이에 추경과 하반기 경제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속히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사학연금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42조에 따라서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준용되도록 되어 있고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연동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5월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46명의 표결에서 236명의 찬성과 10명의 기권, 단 한 표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학연금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이긴 하지만 이 논의를 피할 수 없는 만큼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사이에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논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25 전쟁 발발 65주년이 되고 이번 주에 6.25 행사가 있게 됩니다. 내일은 또 종로구 글로벌 센터에서 UN 북한인권사무소가 문을 열게 됩니다. 지금 국회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서 여야 간사님들 또 외통위원님들 사이에 의견의 수렴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6.25 65주년과 이 복원의 달을 맞이해서 국회가 북한인권법 처리에 속도를 내어서 곧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메르스 확진이 좀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주 다행이고 상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이 정부를 끊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대한민국의 의료진 또 남경필 지사 신현희 여기 구청장도 오시고 또 공재관 정택시장 오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로드리고 마지막까지 잘 좀 진정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고 위로드립니다. 오늘은 한일 수교 50돌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았듯이 오늘 맞이해서 양국의 정상들이 수교 50돌 기념식에 교차 방문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주 상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가 엄청나게 꼬여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계기로 양국이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 지형적으로 나가도록 하는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왜 제가 드리냐 하면은 저는 한일
이윤연맹 회장입니다. 그동안은 단일관계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조금 풀려고 가게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눈에 띄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양육 관계가 부드러운 관계로 유지되기를 바라는데, 문제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들에 대한 진정한 사고와 배상제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좋습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이번 기회에 8일 전까지는 이 문제를 매듭짓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한일 기관의 의원들이 매주 가을에 교차해서 의원들 간의 그 총회를 개최했는데, 그래서 현안 문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본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양국 간의 의원들 간의 또 연맹 간의 합의가 됐습니다. 이 날짜가 앞당긴 것은 8.15 전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조금 좀 도움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양국 의원들 간에 합의가 됐다 하는 말씀도 오늘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 두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한 지 오늘 꼭 만 50년이 됐습니다. 동아시아의 연관 평화를 정착시키고 한일 양국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서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의 완전한 회복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종전 70주년을 맞아 8월에 발표할 담화가 양국 갈등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 대다수의 국민들이 양국 관계의 개선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금일 한일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한일수고 50주년 기념 행사가 갈등에서 화해로 통하는 물꼬를 터주기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비밀리에 진행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회의록과 내부 검토 문서 등을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고법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일본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와도 추진하는 군사적 문제와 관련된 협상 내용이나 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역사 이래 수많은 침략과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없고 지금 또다시 공개적으로 군국주의가 부활하며 재무장하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 그 자체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국민 정서에 완전히 위배하는 것이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에게 피해를 당한 동아시아 피해 국가들은 군사보호협정을 맺은 국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간과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주말에 신임 총리와 함께 메르스 관련 민생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남경필 경기지사님 또 공정한 평택시장도 함께했습니다. 평택시청에서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메르스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위에서는 정부에서 준비한 긴급지원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은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였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당장 월세와 월급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지원은 늦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긴급 지원 대책들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적시에 적소에 지원되도록 당에서 적극 기타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메르스의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사명감과 헌신이 빛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과 함께 고생하고 계신 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당 정책위에서는 메르스 특위와 함께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해서 의료인들을 위로하고 메르스 최전선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일선에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어려움들을 정부 측에 전달하여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드러난 우리의 방역 시스템의 문제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시간은 오늘 오후 3시가 되겠고 장소는 마포에 있는 대한병원협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당에선 정부가 발표한 안심전환 대출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은 소외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보강에 부탁을 했었고요. 보다 세심한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금융 애로를 해소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개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징벌하겠다는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당국은 이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적 움직임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아직도 10년 넘게 북한 인권법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년은 소위 안보정당을 표현하면서 문재인 대표도 이미 지난 2월 변화된 입장 북한 인권법을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 북한 인권법이 조건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야 합의 통과가 어려울 경우에 국회법에 따른 패스트트랙이라도 적극 검토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북한 인권법 처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입니다. 당무보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조강특위는 서울 영등포 을, 대구 수성갑 두 곳 조직위원장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고는 지난주 수요일 17일부터 시작해서 26일 금요일까지이며 서류 접수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 유능한 인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그 이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컨트롤 타워 기능이 이제 작동이 되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제대로 이 좀 작동이 되도록 촉구를 했고요. 또 한 가지 그 이 삼성병원의 원격 의료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환자와 의사의 요구에 의한 비상적인 제한적인 조치지 이 원격 의료를 일반화하거나 새로 이게 도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에 꼭 필요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한 거라고 하고 이 조치가 삼성병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환자나 의사의 요구에 허용하는 문제를 함께 복지부에서 대응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 첨언한다면 우리 충남 도당에서 어제 그제 이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장보기 운동 이걸 해봤는데 정말 가뭄에 목말라듯이 이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 그건 우리가 장보기한 그 물품을 메르스를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하는 문제를 선관위 협의하니까 허용이 돼서 그런 조치를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곧 경기 침체 파고가 대한민국을 덮칠 것입니다.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국민의 공포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기 침체도 침체 자체가 아니라 공포심에서 발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위해서 신뢰 회복이 전제가 돼야 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협업 그리고 시스템 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 여야, 관과 민 이렇게 협업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하나된 경기도로 안심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당에서도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저에게 칭찬해 주셨듯이 야당 단체장 잘하는 경우가 있으면 칭찬해 주시고 또 불러서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 대처입니다. 지금 모든 전문가들의 말씀이 응급 대처의 시기는 지나갔다. 이제부터는 물샐 틈 없는 시스템 대처가 필요한 시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허락해 주시면 비공개 때 저희 이번 모든 과정을 컨트롤 타워로 지휘한 도 본부의 이희영 박사가 짧게 브리핑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협업과 시스템 대처가 필요한 아주 큰 국가적인 사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7월 3일부터 열리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경기대회입니다. 이것은 이 지자체 하나의 문제 대처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정말 훌륭하게 치러낸다면 대내외적으로 국민들께 또 외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 이제 대한민국이 메르스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구나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성공에 전폭적으로 나서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대표님께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거국적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야 간에 아주 훌륭한 4+4 회담을 해서 국민들의 안심감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정부와 여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모두 포함한 연속회의를 개최하셔서 시스템 대처 그리고 광주 유니버시아드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이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형 메르스 극복 시스템은 이따 설명을 비공개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쭉 해봤더니요, 뭐 당에서도 해보셨겠지만 일주일 전에 비해서 메르스 공포감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73.1%가 공공장소 방문을 꺼리고 있고요. 약 50.8%의 국민이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병원 방문을 지금 80.3%의 국민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심을 해결하기 위한,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경기도에서는 시스템 대처와 아울러 이 열화상 카메라를 일단 내일부터 27대를 긴급 투입을 해서 뭐 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 많이 모이는 야구장, 축구장, 또 역 이런 데서 이 범도민 안심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과 정부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시장 홍재원입니다. 5월 20날 메르스라는 그 사태가 평택에서 발생이 돼서 아마 전 국민들께 두려움, 공포, 심지어 평택 시민들께서는 트라우마를 겪을 정도로 상당히 동요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한 달이 지난 현재는 중앙정부나 특히 경기도 남경필 지사님께서 많은 역할을 또 현장에 한 5번, 6번 정도 평택에 방문하셔서 우리 46만 시민에 대해서 많은 위로를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번 우리 김무성 대표님 또 원유철 정책위장님께서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수시로 밤낮 없이 우리 여론을 청취하고 계시고 또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이제 몸소 체험하면서 이제 느낀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가 일단 터졌으면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우리 질병관리 당국에서 평택과 평택 성모병원을 조기에 그 공개 안 해준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오셨을 때 지금 정보 공개에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많지만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 입장에서는 저도 그 국가에서 그 지역 공개 공식적인 브리핑을 6월 5일 날 할 당시에 동일 날짜에 했는데 일주일 만에 평택 경제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사실 만약에 이것이 5월 20날 공개가 됐다면 한 달 동안 우리 평택이 아마 재기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는 그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 또 의사협회 병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TF가 구성이 돼서 함께 시스템이 아마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공식적인 발표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이원에 대해서 발표할 때는 그 피해자는 순전히 그 지역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는 감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언론에서도 우리 평택 소상공인, 전통시장, 택시, 버스 모든 분들이 지금 매출이 70%, 80%. 제가 지금 18일째 지금 집을 못 돌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12시부터 새벽 2시 정도, 새벽 2시까지 이제는 여론을 듣다 보면은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분위기라는 것을 인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특히 평택은 사드라든지 얼마 전에 탄저균 또 이번에 메리스 또 우리 평택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책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우리 평택 시민들이 그동안 많이 수용을 해줬습니다. LPG 가스, 석유 비축기지, LNG 이 모든 것을 평택 시민들께서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가 요즘에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많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번 메리스를 통해서 더욱 그게 가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결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 갖고 와서 전달할 것이 아니라 당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금융지원, 이자지원해 주는 것 갖고는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이 과연 공감을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보다 한 발 앞서서 정부를 체근하는 그 다음에 적극적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당에서 조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님께서 우리 평택에 방문하셨습니다. 특별법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연 우리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시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라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그 초기 그 발생 지역이지만 그동안 어려웠을 때 최고 3천 명까지 지금 관리하다가 지금은 그 많은 인원이 줄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상황이고 그래도 우리 평택 시민의 그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방역과 예방 또 그 개인 위생 수칙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지역 주민의 안정화 또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택은 지난주부터 출구 전략을 수립을 해서 읍면동의 소규모 행사는 전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금주부터는 아마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진행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언론 관계되시는 분들 계시지만 왜곡된 언론으로 인해서 우리 평택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처받는다는 것은 유령도시 또 SNS 통해서 이제 결혼식장에서 마스크 한 것이 평택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또 서울의 강북구의 그 예식장 홍보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사항 이러한 상황을
언론에서도 신중하게 보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평택 시민 대한민국 이번에 메르스가 발원지지만 저는 이 사태가 종결된 이후에 매뉴얼 그다음에 백서 그다음에 평택이 안전 도시라는 그러한 그 이미지를 그 제고시키기 위해서 메르스와 관련 이런 훈련을 모의 훈련까지 제가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시의 총 확진 환자가 오늘 아침까지 48명입니다. 그 중에 강남구 확진 환자는 15명으로 4명이 퇴원해서 현재 병원에서 11명이 지금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대상자는 1815명으로서 지금 현재는 336명 하고 있습니다. 1일 최대 950명까지 1일 모니터링을 한 날도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그리고 최대 환자 발생 지역임을 감안해서 전국 최초로 24시간 우리가 메르스 핫라인을 개설을 해서 모두 5천 건이 넘는 환자를 상담을 했습니다. 최고 많은 날은 480건이 넘은 적도 있습니다. 일일 평균 170건을 상담을 하고 메르스 선별 진료실을 운영을 해서 823명을 저희가 그 진료를 해서 검체를 해서 질본과 시환경보건연구원에 넘긴 숫자만 해도 305건입니다. 초창기에는 충북 오성까지 저희가 이 검체한 것을 가지고 하루에 4-5시간 걸리는데 사회까지도 그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반할 차량이 강남 보건소에는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고통을 겪었다가 나중엔 도저히 안 돼서 민간업체를 위탁을 해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구에서 생필품과 소독 예방약 등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경기도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협업과 단일된 이런 시와 구가 단합이 돼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간 우리 강남구에서는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6월 4일날 밤 10시 40분에 서울시장께서 심야 긴급 브리핑을 함으로써 강남구에서는 완전히 폭탄을 맞은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안 드리겠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6월 3일날 발표하기 전 6월 3일날 삼성병원에서 삼성병원 그리고 강남구 서울시 질본 보건복지부 함께 심야 그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내용이 뭐냐면 서울 삼성병원에 환자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병도 한동을 그 우리 확진 환자들 격리를 시키는 병동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커터 설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보복부 과장이 말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다 있는 자리에서 35번 환자를 꺼냈던 것입니다. 그거를 알고 가서 이 서울시에서는 위에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6월 4일날 서울시에서 10명이 삼성병원에 나와서 이것저것 자료를 가지고 가더니 밤 10시에 지자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긴급 브리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많은 상담자가 일시에 몰리고 그리고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일시에 몰려서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제로 서울시에서 그 모든 것을 갖추고 발표를 했으면 좋았는데 6월 7일날 3시에 대변인이 발표를 하고 6월 11일, 6월 15일 계속 시장께서는 구청장 회의 등을 비롯해서 보여주시기 행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환자를 이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심지어 장례를 치르는 것까지 구청에 떠다 밀어서 저희의 고통을 겪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50명의 역학 전문 조사관을 배치해서 뭐 파견을 한다. 사실 50명의 역학 조사관이 아니라 한 명의 역학 조사관에 나머지는 일반 행정직 직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앞뒤가 안 맞는 발표를 해줘서 지자체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그 개포동에 재건축 총회 참석했던 사람 1560명 중에서 746명이 강남 주민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지금 잘 그 체계적으로 서울시에서 대응을 해주지 않아서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학교에 일부 분들이 다니시고 계시는데 그쪽에 우리 보건소나 전문가가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 가서 일방적인 그 약속만 하고 오시면 전부 결국 우리 강남구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의사를 보내달라 강남구 학부모님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무슨 말 한마디가 나가면 아주 그냥 급히 전해져가지고 일시 동요가 되는데 우리 전체 강남구의 학교가 어린이집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121개 학교에 유치원 그리고 보육시설 242개 이곳에서 앞으로 계속 의사 보내달라면 보낼 인력이 없습니다. 아마 감당도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함께 합법적인 그 모습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강남구 현안사항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